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5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이 우파 유튜버들과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 정황들을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 빳빳한 신종이처럼 신권 화폐처럼 묶여있는 거라든지 계속해서 개표를 하는데 1번표로 카운트가 되고 1번표로 카운트가 되고 2번표가 카운트 될 때는 거기에 숫자가 변동이 없는, 그러니까 2번 찍힌 표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상의 숫자는 변함이 없는, 그래서 무효표가 출하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 이게 63대 36이라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던, 그리고 사전투표가 무려 12%포인트, 12% 높은 본투표보다, 그리고 주로 사전투표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이 부정투표가 틀림없다 하는 것이 많은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 국내외 통계학자들, 월트 미베인 교수나 박영하 교수나 또 박성현 지금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 뭐 이런 분들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전반적으로 사실상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문건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논란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을 보면 부정선거는 사실상 없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에 대한 총괄해서 당내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없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거에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주장하는 내용이 정말 맞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페이지 되는데 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통합당 차원에서 선거 의혹 부정선거다 하는 문제는 이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선거 의혹 논란에 관한 총괄 문서를 보면 크게 뭐 한 네다섯 개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우선 사전투표 개표 결과 조작 의혹, 사전투표, 그 다음에 QR코드 관련 의혹, 투표 용지 뭉치 발견,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조작 의혹,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 모두 25개 항에 걸쳐서 이른바 팩트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카테고리를 보면 그동안 우리 우파국민들, 또 유튜버들, 또 전문가들이 제기해왔던 내용에 대한 접근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하는 데 대한 미래통합당 조사를 했는데, 자, 요게 문제는 요런 겁니다. 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무슨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몇몇 언론, 그리고 하태경, 유경준 의원 등의 조사 결과 등을 인용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중앙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등 해서 핵심 인사들이 다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부정을 저질렀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단체의 설명을 바탕으로 했다. 또 하태경, 유영준 의원. 하태경이는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해라,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뭐 헛것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의견만 듣고 지금 여기에 이런 조사 자료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한 것이 바로 유경준 의원. 전 통계청장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유경준 의원. 이 유경준 의원도 거의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유경준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제가 따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미시간 대학교 월터 미베인 교수가 이 부정선거 전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조사한 내용을 이 사람이 보고 통계학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금 미베인 교수 논문은 그 엉터리가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엉터리냐? 이게 그 추론 방식, 그죠? 추론 방식 또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선거구 등을 이 사람이 조사를 했을 때 이게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경준 의원이 월터 미베인 교수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전투표 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가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본투표, 사전관내 또는 사전관외 다 별도로 집단을 만들어서 그걸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별도 인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가서 투표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이 문제만을 전공으로 공부를 했고 또 우리 한국의 많은 유튜버들과 이런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본인이 충분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적어도 상당 부분의 부정투표 의혹이 강하게 있다 라고 제기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유경진이라고 한 사람은 월터 미베인 이 교수의 주장이 한국 선거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유경진 의원이 부정선거 읍면동 예측수는 13개 0.3% 정도에 불과하다. 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읍면동은 13개다. 그리고 전체의 0.3%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1270만 2791표인데 그 가운데 부정선거표 역시 17만 4052표다. 1.37%였다. 자, 지금 유경진이가 부정투표가 있다고 추측되는 부분이 0.3%의 표는 17만 4천여 표다. 여러분. 17만 표가 부정선거라고 의심되면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단 한 표라도 정확하게, 그죠? 정직하게, 네 가지 원칙, 보통, 비밀, 평등, 그죠? 직접 이 선거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내가 선택한 후보를 찍은데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그 모아진 총합이 우리의 선택 결과를 좌우하는 과반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유경진이라는 사람은 선거 읍면동 13개 그리고 부정선거표는 17만 4천여 표 이렇게 부정선거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단 한 개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이 선거는 무효입니다. 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총화 아닙니까? 우리 민주 절차,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데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이름에도 지금 부정선거가 없으면 98.4%다. 그러면 98.4%가 아닌 13.6%는 어디 갔나? 그죠? 13이 아니죠. 98.4%니까 1.6%의 부정은 부정이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조사했다고 하는 이 내용이 보면 지금 유경준과 하태경과 그리고 일부 언론을 보고 조사를 했고 그리고 선관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 부정이 아니다. 지금 부정이 아니라고 작정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있는 이 당이 정말 야당인가? 이 당이 정말 미래통합당 맞나? 보수정당 맞나?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전부 다 말하자면 피의자,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 그걸 잡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만 다 듣고 나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내 지갑 벗어요. 내 호주머니 뒤져벗어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듣고 아 도둑질은 없었다 라고 발표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유경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17만여 표가 부정선거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읍면동 예측수도 13개나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숫자만 보더라도 명백한 부정선거가 있다는 증거를 여러 군데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 유경진이라는 사람이 100%는 아니지만 작은 숫자지만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 단 한 개 투표구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는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개 투표구에 있어도 무효인데 이걸 지금 어디서 자료를 받고 해석을 하냐면 대부분 선관위 자료를 받고 선관위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인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당이 바로 야당입니다. 6월 6일날 현충일날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으로 몰려가서 대검찰청 앞에 법원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은 복장을 하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검은 우산을 들고서 우산혁명이라도 일으켜야 되겠다. 도대체 우리 한 표 한 표를 왜 훔쳐갔니? 민주주의의 핵심인 부정선거를 왜 저질렀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모여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선관위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하태경 이런 몇 사람들의 입장을 받들어서 지금 부정선거 없다라는 표를 만들어서 자기 당 의원들에게 돌려줬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당이 무슨 당인가? 이 당이 야당인가? 아니 이 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내놓은 이 자료만 보더라도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여기 유경준이라고 하는 전임 통계청장이라고 하는 자 이 자도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이 지금 강남병의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마 자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당선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 안에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다. 그렇다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증거는 조금만 신경 써서 유튜브 한 두세 군데만 살펴보면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조작한 게 아니라 영상입니다. 영상은 흘러가는 화면을 그대로 잘 찍은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 거기에다가 또, 그 컴퓨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컴퓨터의 핵심 IT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언해놓고 지적해놓고 거기에 기술했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번 선거가 부정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통합당은 말 끝도 거니와 지금 대한민국에 저질러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정치권과 집권 세력들 준엄한 역사와 법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